같은 엄마로서 창피한 줄 아세요.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? 개수번호 4471!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소란을 피우다니. 넌 따라와. 제가 무슨 소란을 피웠다고 그러세요? 잔말 말고 따라와. 넌 독방이다. 자, 들어가! 소란을 피웠으니 독방 7일이다. 당신들 내가 다 알아. 빅맘과 한패인 거. 빅맘냐. 이번에 거대한 조직 극장미파의 보스가 교도소에 들어와서 확실히 서열을 정리해달라고 분명히 전했는데, 아, 칠공주파가 당했다고 하더군요.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빅맘냥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겠어요. 교도소장님 성격도 급하셔라. 그러면 빨리 처리해드려야죠. 여기 계신 교도관님들 그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흑장미파 두목 단미호를 제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한다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. 다들 잘 알아들으셨죠? 응? 응? 교도관들? 당신들 뭐야? 그래 빅맘,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. 눈앞에서 네가 사라져서 나 너무 무서워. 연락도 안 받고 내 면회도 안 오고 너에게 닿지 않는다는 게 무서워서 사람들한테 뒷조사를 했더니 내가 감옥에 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? 너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화가 났어. 그래서 흑장미파도 담미호를 처리하고 너한테 금방 갈게. 기다려 자기야. 예, 담미호가 독방에서 나오면 조용히 처리해. 독방에서 나오셨군요. 또 빅맘해지시죠? 독방에 계시는 동안 요루루라는 수감자가 자기 부하들이랑 계속 이야기 나누는 걸 봤습니다. 미호님을 노리던데 꼭 조심하세요. 그래,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. 자, 청소 시간이다. 너는 식당에서 청소해. 그리고 너는 세탁실로 이동해라. 어이, 너는 나한테 돈 빌려는 것 같은데 진심이야? 이성적으로 생각해. 내 오른팔이 네 얼굴을 박살내고 내 왼팔이 코를 부러뜨린 다음 두개골 안에 있는 뇌조직이 평생 흔들리고 싶지 않으면 덤비지 않는 게 좋을걸? 멍청이, 너 때문에 내 사랑을 못 보게 될 것 같잖아.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겠어. 내가 처리하고 내 남자친구는 아무도 못 보게 가둬버릴 거야. 사랑해. 담요님! 조심하세요! 백장
뭐야, 예성이는? 왜 네가 찔리는데? 좀 그만할게! 백장미! 백장미, 정신 차려! 아, 단면님, 무사해서 다행이에요. 저한테 뜨개질도 알려주시고. 뜨개질 알려준 게 뭐가 대수라고. 나 대신 칼을 갖고 있어! 그리고 제가 오해한 것도 죄송하고, 저한테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. 만약 여기서 제가 살아남으면 그때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? 백장미, 당연하지. 꼭 살아남아. 백장미! 백장미! 뭐라고? 백장미가 대신 칼에 찔려? 그리고 모두가 다 당했어? 다들 진짜 멍청하긴. 안 되겠어.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. 흑장미파 담미오, 각오해라. 나와 이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. 담미오, 여긴 네 편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. 쿠쿠루 빙뽕. 그런 건 상관없어. 허세 부리긴. 자, 아그들아, 감옥의 무서움을 보여줘라. 백장미, 자, 다들 들어와, 이 나쁜 놈들아. 어마어마하게 많고. 과연 흑장미파 역시 엄청나게 강하군. 몇 년 전 고추장파가 너에게 단번에 격파당한 이후로 기나긴 모멸과 핍박의 시간. 너를 다시 부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루도 수련을 게을리한 적이 없지. 강호해, 옛날에 내가 아닐 거니까. 자, 이제 슬슬 꺼내볼까? 헤아!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? 근육 버스터! 빅맘을 한 번에? 저희 정체가 뭐야? 놀랍군. 저 죄수번호 447 하나 담미오 교도소장실로 데려오도록 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에오.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.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.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.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.